슈퍼6도 나왔고 유니도 나왔고 철권8까지 나와서 새로운 격투 게임 컨트롤러 사고 싶다는 생각을 드셨어요?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제작된 레버리스 컨트롤러 한 개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은 사각 랩스의 스틸박스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. 제 이름은 한스이며 독한튜브라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격투 게임 컨트롤러, 특히 레버리스 컨트롤러 다양한 것을 많이 써봤고 이 채널에서 리뷰 영상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제품의 사이즈, 제작 퀄리티, 호환성과 이 제품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알려드립니다. 전면 공개하자면 사그랩스는 저한테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 이 제품을 제공했습니다. 그런데도 모든 말씀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스틸박스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? 이게 사각랩스의 웹사이트입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사각랩스는 격투 게임 컨트롤러만 제작한 것이 아니에요. 키보드가 필요하세요? 이 Bit101이라는 제품 확인해보세요. 아무튼 스틸박스 구매하기 전에 몇 가지 옵션을 좀 선택할 수 있어요. 키갭은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요. 스위치는 택탈, 리니어, 그리고 클리키까지 있어요. 저는 리니어로 샀어요. 저한테 제일 맞으니까요. 호환성은 확인해봅시다. 이 컨트롤러는 PC, 엑스박스, 닌텐도 스위치, 그리고 PS4로 쓸 수 있어요. PS5 경우에는 브로크 어댑터 필요합니다. 1m USB-C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어요. 컨트롤러의 PCB는 RP2040입니다. 스틸박스를 좀 자세히 확인해봅시다. 사이즈는 참 컴팩트입니다. 길이 21cm, 넓이는 12cm, 그리고 높이는 1.5cm입니다. 스낵박스 마이크로보다 더 작아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올버튼 컨트롤러보다 버튼이 더 많아요. 밑에 있는 점프 버튼 왼쪽과 오른쪽 옆에는 L3와 R3 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. 슈퍼6의 경우는 이 버튼의 드라이브 러쉬와 드라이브 임팩트에 할당한 것이 좋더라고요. 동시에 두 버튼 같이 누르는 것보다는 한 버튼만 누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죠. 위에는 스타트, 옵션, 캡처, 홈, 튜브 버튼이 있어요. 여기 쓰이는 버튼은 예를 들어서 스낵박스의 버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스낵박스만큼 뾰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작은 스크린도 있어요. 버튼 누르는 것이 여기에 표시되고 SOCD 모드 어떤 것이 쓰이는 중인지 보여줍니다. SOCD Up Priority, SOCD Neutral, 그리고 No Restriction 가능합니다. 요 두 버튼과 방향 버튼 누르면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. Last Input Priority 모드는 브라우저로 PCB에 연결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. 만약에 SOCD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아케이드 스틱과 달리 AB 컨트롤러 쓸 때 왼쪽과 오른쪽 아니면 위쪽과 아래쪽 동시에 누를 수 있죠. SOCD 모드는 버튼을 이렇게 입력할 때 동시 눌린 방향 버튼 중 어느 방향이 실행될지를 선택한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슈퍼6의 입력 규칙에 따라 위쪽과 아래쪽 동시에 누를 때 입력이 뉴트럴 되어야 해요. 스틸박스로 가능합니다. 여러가지 RGB 모드도 있어요. 요도 버튼 누르면서 X 버튼으로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. RGB 라이트의 강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도도 설정할 수 있는데 제품을 받은 다음에 매뉴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 제품은 참 무거운 편이에요. 한 600g이에요. 강철 케이스니까요. 밑에 폼 패딩 부터 있어서 허벅지에 안전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만 스틸박스가 작아서 테이블을 놓고 쓴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그렇게 써요.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. 버튼입니다. 사운드는 이렇습니다. 소리가 좀 더 큰 편인 버튼을 좋아하시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. 하지만 버튼이 높은 편이어서 슬라이드 입력 방법이 어려워요. 아참! 아트워크 추가한 것도 가능합니다. 내 나사만 풀리면 되어요. 전 스틸박스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작 퀄리티 높고 USB-C 연결도 있었어요. 소형 컨트롤러에 이어서 편하게 친구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. 스크린이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. 한눈으로 쉽게 호환성과 SOCD 모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된 제품이어서 구매할 때 수입세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. 전 여러분들에게 사각랩스의 스틸박스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컨트롤러 사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
그 친구에게 이 영상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